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리티가든이에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 아이 저번에 천대전송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이름이, 확실한 이름이 천금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금영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통명은 천금장 또는 금영전. 저는 이게 이제 뭐좀 이쁘기보다는 좀 특이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육이 중에서 이렇게 점박이로 호피무늬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잎에 이렇게 풀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다육이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에 이렇게 데려오고 싶었던 요 아이를 점찍어 놨다가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아이스그린 분갈이 할때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배수구가 없는 데다 심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저는 배수구가 없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옛날 그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갈이 할때이 꽃잎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화분 속 크기였는데 지금 다 화분 밖으로 다 삐져나올 정도로 컸어요. 제가 이거 물딱한번 줬어요. 분갈이 하고. 물도 많이 주지 못한 게 배수구가 없어서 물을 충분히 못 줬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조금 숟가락으로 조금씩 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랐네요. 그래서 꼭 배수구가 없다고 해서 다육이가 안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려고 배수구 없는 유리 요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집에 갖고 있던 옛날에 수경재배 했던 유리 그릇이 꽤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험해 보려고 요거를 배수구 없는 그릇에다가 심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요거 천금장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분갈이보다 요거는 이제 뭐 흙으로 다 심었지만 밑에다가 이제 굵은 마사 깔고 다육이 흙으로 다 심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다육이 흙으로 다 심을 건데 요 밑에 배수구를 유리기 때문에 좀 예쁘게 깔아줘 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옛날에 여기 색깔 들이 예뻐갖고 좀 많이 사놨거든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이것도 있고. 또 찾아보면 다른 색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다가 배수구를 굵은 마사토 대신에 저거를 깔아주겠습니다. 이걸 한번 깔아갖고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마스크를 준비했고요. 마스크를 써줍니다. 분갈이하기 위해서 이게 흙을 먼저 털어줘야 되겠죠? 달마시안 닮은 바드기 무늬 같기도 하고 호피 무늬 같기도 한요 천금장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에서 포트에서 꺼내야 되겠죠? 네, 오늘 쉽게 빠지네요. 네, 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자고 분리가 되면 분갈이하기가 힘드니까. 흙만 털어줍니다. 뿌리는 그렇게 많이, 이게 천금장이 뿌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난번에 분갈이했던 자옥노는 뿌리가 굉장히 튼튼했는데, 이거는 뿌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습에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옥노 같은 경우는 뿌리가 강해서 물을 좀 많이 줘도 되는데, 이거는 물줄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뿌리도 또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이거 유리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일단 빨간 돌을 맨 밑에다 깔겠습니다. 배수구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밑에 까는 거니까 좀 많이 깔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파란 돌을 깔아줘 볼게요. 파란색 돌. 빨간 돌 다음에 이제 파란색 돌을 좀 깔아줬고요. 이렇게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연두색 돌을 또 조금 깔아줘요. 깔아줘 봅니다. 배수구를 이제 거의 한반 정도 깔아줘요. 이거 색깔을 좀 돌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반 정도 깔아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습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수구를 좀 많이 깔아줘도 돼요. 이게 이제 물 주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수구를 예쁘게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좀요 키에 맞춰서 흙을 조금 넣어줘요. 흙을 넣어준 다음 심어주겠습니다. 흙은 이제 다육이 흙으로 똑같이 넣어줘요. 이건 이제 6대4로 섞어준 건데
네, 라사토유 그리고 자유기 배양토 섞어놓은 거 사로 했습니다. 흙을 좀 넣어줍니다. 키가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파줘가면서 씹습니다.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넣어줍니다. 네. 흙을 넣어줘요. 흙을 깍깍 다져준 다음에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여기가 빈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육이 마사토를 조금만 깔아줍니다. 잔마사토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 예쁘죠? 좀 특이하고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시도해 본 거는 이게 지금 배수가 없는 게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키워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해봤거든요. 네, 요거 좀 이따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청금장의 학명은 아드로미스추스 플라비폴리오스고요. 이름이 청금장 또는 금령전, 유통명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불리우고 있답니다. 춘추형이에요. 봄, 가을에 잘 자라고 여름과 겨울에는 휴면기에 있답니다. 이거는 좀 물 가습에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짐 없는 그릇에 심어서 위에다가 물을 조금씩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잎에다만 물을 좀 뿌려줘도 겨울에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호피무늬를 보이고 있지만 반딱반딱거려요. 또 잎이 프릴형으로 돼 있고 특이하고 이쁘다 하면 이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밑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색깔 배수구 깔아준 세 가지 색깔의 돌이 예쁘게 보입니다.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만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최고 온도는 한 30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하루 4시간 강한 강선에 봄, 가을, 겨울에는 강한 강선을 해줘도 되지만 한여름에는 당근을에 키우셔야 돼요. 직사광선을 좋아하지만 너무 조이면 성장이 더딘다고 합니다. 물 주기는 여름 겨울은 잎을 적셔주는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물을 많이 안 줬는데도 아주 단단하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물이 필요할 때는 그냥 잎을 이렇게 분무기로 적셔주는 정도. 성장기에는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1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을 뿌리에다도 이렇게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비료는 봄, 가을 생장기에 액체 비료로 잎에 좀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돼요. 분무기로. 번식은 잎꽂이 되고요.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줄기 꽂이도 된답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깍지벌레가 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환경 살균제를 뿌려주시면은 병충해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가습으로 인한 뿌리가 썩을 염려가 있으니까요. 아주 너무 이런 이제 특히 또 이렇게 배수구 없는 거에는 물을 한 요 정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유리 화분이니까 보이니까 여기까지 적실 정도로만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배수구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게 썩을 염려가 없겠죠? 봄에 노숙을 시키면 그 메추리알 그 무늬 같잖아요, 무늬가. 메추리알 무늬 같기도 하고 달마시안 무늬 같기도 하고 호피 무늬 같기도 한 무늬가 보라보라 해져요. 여기가 보라보라 해져요. 지금 약간 시꺼멓지만 또 여기 색깔이 예뻐진다고 합니다. 입장도 더 지금보다 통통하고 여기에 더 반짝반짝거려진다고 해요. 노숙을 시키면.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햇빛이 덜 드는 그런 방그늘에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이 색깔들은 해가 안 되는 게 밑에 뿌리에 거의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해가 안 돼요. 물받이 용이기 때문에 아이시 그린처럼 예쁘게 잘 클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키우기와 분갈이를 해보면서 너무도 특이하게 생긴 청금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